대기실에 나타난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이 엄청난 신인분들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데이식스의 반짝반짝 첫 유닛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이븐 오브 데이입니다. 네, 유닛명이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 이런 건 리더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 리더 어디 계신가요? 아, 네, 전데요. 네, 리더가 저고요. 아, 유닛의 뜻은 약간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서 밝은 날이 다가온다.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마이 데이 보고 있죠? 뮤직뱅크 나왔어요. 마이 데이. 나 TV 나왔어요. 와. 마이 데이가 짱. 최고. 우리 괜찮은 데뷔곡 거죠?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곡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희로애락의 파도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달라는 의미를 가진 곡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가장 좋아하는 부분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나요? 네. 가지마 날 두고 가지마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해서 귀가 녹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데이식스는 히트곡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케이씨 마음속 베스트 3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예뻤어. 네. 그리고 좀비. 네. 그리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렇다면 1위 곡 한 소절 불러볼 수 있을까요? 예뻤어. 와우. 한 소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아, 그 전에 저희가 굉장히 반가운 안녕과 또 아쉬운 안녕이 있거든요. 반가운 안녕은 컴백을 준비하는 러블리즈가 아닌 CLC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쉬운 안녕은 카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이식스의 그 엄청난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